어느덧 올해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아쉽지만 충북도의회는 민생과 현안 해결을 위해 매 순간을 충실하게 보냈는데요. 전반기 마지막 회기였던 제417회 정례회에서는 충청북도 목재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알찬 활동으로 가득했던 이번 회기 소식, 키워드 일정부터 출발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2023 회계연도 결산. 6개의 상임위원회가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결산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됐는지 철저히 검토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키워드,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충북의 굵직한 현안들을 담은 3건의 건의안과 1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상임위로그에서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제12대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에 이양섭 의원이 의장으로, 유재목 의원과 의영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려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장을 살피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 발로 뛰는 든든한 상임위원회. 이번 회계 상임위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크로스! 메가시티의 빠른 추진과 함께 충청권이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출범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충청의 힘을 믿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가 현장 속으로 출동! 충청북도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찾아 어르신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또 충주의료원을 방문해 도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당부했는데요. 현장에서 보고 듣고 세심히 살핀 결과물은 다음 의정활동에 귀한 연료가 될 겁니다. 두 건의 토론회도 개최했는데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돌봄 문제를 냉철하게 진단했다고요? 충청북도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프라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정책을 넘어 모두의 미래를 고민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네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심도 있게 얘기 나눴는데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공감대를 넓혔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민을 위해 머리를 맞댄 행정문화위원회 소식.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충북 체육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를 위해 고민했고요. 충북아트센터 건립간담회에서는 도민이 풍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인프라 확충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어딜 다녀왔을까요? 바로 청주시 최초의 스마트팜인데요. 시설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를 스마트팜의 기술 동향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두 건의 건의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는데요. 충청북도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과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고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결단이 돋보였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기도 했죠. 호우와 태풍 예방에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빈틈없는 사전 대비로 올여름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풍수의 피해, 이제 그만! 또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의 활동일지. 충북체육사랑은 우리가 으뜸! 먼저 전남 목포로 날아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북선수단의 힘찬 파이팅을 전했는데요. 아낌없는 응원 덕분에 체육꿈나무들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충북체육중학교 개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충북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함께하며 개교식의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교육의 한 축이자 든든한 동반자, 우리 학부모들이 계시죠. 교육위원회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충북교육의 미래를 논의했는데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교육위는 또한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안도 가결했는데요. 결의안에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무분별한 카지노 입점으로 교육환경에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 강경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장식할게요. 예결위는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라는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한 해 동안 충북도의 살림살이를 총결산하며 심사 내내 날카로운 검토와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큰 이슈잖아요. 특히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충북도의회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조례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동호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 제1선거구 미원 낭성 가덕 문희 남일 용암 이동천혜 자원의 지역구를 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계절이 사라지고 또 여름과 겨울만 남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기후위기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또 충북의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목재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합니다. 조례 탄생 배경을 들어보니까 목재의 특성 때문이라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재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뛰어난 그 탄소 저장고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그 건축 현장에서 친환경 자재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성이 크지만 아직은 인식이 부족하고 또 목재 문화 계승이나 교육, 목재 제품 육성, 목재 이용 전반에 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 목재 활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 네. 조례 명에서 저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근거로 어떤 것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번 조례를 이제 근거로 해서 충청북도는 목재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또 지역 목재 우선 구매에 따라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 보관 등의 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이제 확대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수목원에서 목재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재미는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목재의 중요성까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목재 문화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목재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목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겠고요. 학생들이나 모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마련이 돼 있거든요. 목공의 경진대회라든지 목재 문화 이제 박람회 같은 그런 행사를 이제 추진하고 각종 캠페인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목재를 사용한다는 그 부분이 충북의 목재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도지사는 목재나 이제 목재 제품을 이제 구매할 때 충북의 목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공공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또 목구조를 적용하거나 우리 지역의 목재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바라는 점 혹은 조례와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충청북도의 목재 이용 활성화의 목재 산업 발전에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역시도 목재와 탄소 중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끝으로 어쩌다 보니까 저희 알파뷰의 시그니처 엔딩이 된 게 있는데 뭔지 아시죠? 네네네. 같이 외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준비되셨죠? 네. 목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사랑합시다.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스포츠의 매력은 어떤 걸까요? 저는 아무래도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 흥미진진한 경기, 그리고 경기 과정과 승패에서 오는 감동과 희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포츠와 선수들은 국민의 행복과 우리나라의 체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체육인을 위한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궁금한 모든 내용들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님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노금식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여름엔 파리올림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혹시 어떤 종목 가장 기대되세요? 저는 원래 그 배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배구를 볼 수 없게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수영을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에게 주는 기쁨이 참 큰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조례도 체육인을 위한 조례잖아요. 네. 그동안 충북 체육인을 위한 지원은 조금 부족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정을 겪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까지 조례나 지원은 소수의 체육인을 위한 것이 많았지만 충북 체육발전에 기여한 더 많은 체육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요.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체육 활동 중지를 돕기 위해서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돼서 정말 빨리 기반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충북 조례만의 차별점은 어떤 걸까요? 조례 제9조에서 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은 원로 체육인 지원금 지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례 적용의 공정성,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된 규정인데요. 범죄를 저지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체육인들의 복지에 힘쓰게 되시는 걸까요? 먼저 제도적인 내용으로는 도지사에게 5년마다 체육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책무를 부과했습니다. 실질적 지원으로는 체육복지 관련 프로그램 지원,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컨설팅 등 체육인 복지 사업과 학생선수 장학사업, 원로체육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저는 학생선수와 원로체육인 지원 내용이 가장 궁금한데요.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학생선수 장학사업은 학생선수 본인 또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경우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로체육인 지원은 원로체육인이 은퇴 이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이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충북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충북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인 모두를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재정적 여건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처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처럼 모든 일에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체육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자체와 지역체육 관련 단체가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 체육인 복지조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조례가 충북체육인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정말 든든한 기반이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충북체육인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네. 충북체육인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충북도의회가 도민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도민의 곁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함인데요. 황영호 의장과 충북도의회 현장 의장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제2기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는 날 황영호 의장도 출격! 도민의 곁에서 믿음직한 울타리가 되어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기술 유출은 NO!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13개 기관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황영호 의장은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69번째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에 참석했는데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이전했다고요? 황영호 의장이 개소식의 자리에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제 충북체육회관 4층이 아닌 1층으로 바로 찾아오세요. 제12대 전반기 충북도의회를 이끈 황영호 의장의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의장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도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는데요. 충북도의회를 위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 없어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이 바다 건너 충북도의회에 방문했습니다. 의정 교류도 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는데요. 앞으로도 돈독한 침묵을 유지하며 같이 성장해 나가기로 해요. 충북도의회와 청소년이 교감하는 의회 교실은 이번 회기에도 인기 만점! 청소년 의회 교실의 충주의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자치를 경험했는데요. 충주 여고, 충주 금답초, 충주 산척초 학생들이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의장을 선출하고 안건도 심의 의결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돌아갔는데요. 어때요? 도의회 좀 더 친해졌나요? 아, 그렇다네요. 그런가 하면 충주 예성여고와 충주 중앙탑구에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맞춤형 눈높이 교육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소중한 추억도 쌓았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있는 곳 어디든 충북도의회가 달려갈게요. 충북도의회가 옛 회의록을 찾습니다.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제1대부터
시작부터 3대에 걸친 회의록을 수집한데요. 충북도의회가 남긴 10년의 기억은 1950년대 사회문화를 탐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텐데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시군의회 직원들이 의정지원 역량을 레벨업하기 위해 3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위반 실무, 예산결산 사례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에 도움을 줄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바쁜 업무 속에서도 꾸준한 교육이 충북도의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충북도의회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 스타트! 늘 곁에 있는 친구 같은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소통 로고를 만듭니다. 전문가가 개발한 디자인 15건 중 탑3가 정해졌는데요. 온라인 도민 투표와 도의회 직원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로고가 탄생할지 기대되네요. 충북도의회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뿐 아니라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도민을 위해 발언대에선 의원들의 모습 잠시 보고 가시죠. 도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 인력 확보 및 지원 관련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업무의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어 돌봄의 전담사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니 늘봄학교 추진 예산 지원 시에 학교별 상황과 수요 등에 반영되고 있는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중심대책 마련에 더욱 힘 자연재난 관리 담당 부서의 인적 자원에 대한 기반 시설이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 증진을 충청북도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인구 소멸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12대 충북도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결과 독립적인 의회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충북도의회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더 힘차게 달릴 후반기 역시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